이 대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자면은 앉아서 가만히 있는 사주지 말 돌아다녀야 되는 사주가 아니야. 말하자면은 내가 대장해야지 쫄병 못 탔단 얘기야. 아, 제가요? 본인은 그리고 남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본인은 순해. 고집만 있지 순해. 고집만 있지 순해. 올해는 원래는 이게 경자년.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지금 이제 새해년이 된 거잖아요. 그럼 작년으로 따지고 보면 운세가 그렇게 좋은 운세는 아니었어. 작년에 좀 작년에 산수갑산을 넘었을 거야. 20대를 마무리를 하면서 이게 아홉수구나. 생각할 정도로 본인이 고력이 많았어야 돼. 본인이 고력이 많았어야 되는데, 이제는 그래도 조금 펴서 살 수가 있다, 올해는. 올해부터요? 신축년부터는 조금 움직임이 있는데, 이제는 상반보다 하반에 가서 운이 많이 들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상반에는 뭐를 해도 자꾸 꼬여. 무슨 근데, 말인지. 하반이 들어서면서부터 좀 사람도 풀리고, 금전도 풀리고, 같이 풀리는 형국이에요. 그래서 상반에는 크게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.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, 하반에 좀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, 본인은. 그래야지 조금 만족도가 있지. 안 그러면은, 아, 또 노력했는데도 안 돼. 와 같은 똑같은 상황들이 많이 일어난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울산에 한번 일을 하러 오라고 연락이 왔었는데, 상반기에는 안 가는 게 좋다, 뭐 그쵸. 이렇게. 상반기에는 가면은 또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. 그러니까 머리는 있는데 꼬리가 없는 거라. 그래서 뭔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올라오시는 형국으로 보인다. 그래서 상반에는 조금 안 움직이는 게 좋겠고, 있는 자리에서 내거 그냥 지키고 가는 게 좋겠다.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만 앉아 있는 게 좋겠다. 아까 얘기했는 대로. 그래서 하반에는 또 뜻하지 않게 어디서 기회가 생길 예정이에요. 그러니까 하반에는 그 기회를 좀잘 잡아라. 그렇게 하면 괜찮아. 그리고 본인 팔자가 보기보다 쎄. 그래서 누나 만나는 거 맞고요. 그리고 연하보다 연상이 더잘 맞아. 그것도 좀 맞는 것 왜냐면 본인은 이렇게 끌고 나가는 성향이 있긴 하지만 같아요. 가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안정된 상황. 그러니까 누나가 조금 안정되잖아. 말하자면은 그렇게 보이기는 해. 그래서 지금 누나하고 만나고 있다고. 그러니까 잘 맞는 거지. 그래서 관계 유지는 잘 시켜 나가시는 게 좋겠다. 그렇게 하고 나면 본인한테 좋은 일이 있고, 혼운이나 자손운 같은 경우는 신축년보다는 그 다음 해운년에 들어요. 31살이 되는 해운년에. 그때는 양쪽 토끼를 다 잡는 형국이에요. 가정적으로 안정이 되고, 직업 쪽으로도 좀 안정이 되는 형국이다. 근데 지금은 조금 힘들어, 상반까지는, 신축년에는. 그러니까 하반에 조금 이렇게 승부 걸어보셔라. 그렇게 하고 나면 31에는 조금 피는 형국이다, 뭐가 됐든. 그렇기 때문에 딱히 다른 큰 문제는 없겠어. 그럼 하반기 때이 좋은 기회를 만약 그렇죠. 잡는다면은 내년까지도 좋다, 이런 그쵸. 말씀. 그게 계속 안정이 되는 거지. 그게 계속 내 30대에 있어서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잘 유념하시면 크게 본인 사주상에는 꺾이는 거나 뭐 이런 거는 없어. 근데 문제는 올 해운년의 상반에 사람, 지금 사람으로 감언이설에 속지 마라. 그러니까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거든. 그러면 금전 손해수, 마음으로 다치고, 마음으로 상처받고, 금전으로 손해 드는 형국이 커요. 그러니까 그거는 좀 명심하고 계시다가, 제일 친한 데에서 시작이 되거든요, 그건. 그러니까 사람 조심 하셔야 될것 같아. 그동안 많이 당하기도 했잖아, 그치? 많이 당하고, 많이 끌려다니고, 말 듣고 저기 했다가 잘못되기도 하고, 그런 게 굉장히 커요. 그래, 안 그래? 그러니까 그게 신축년 상반기까지는 남아있다, 그 운세가.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조심하세요. 6월 달까지. 그것만 조심하시면 7월 달부터는 서서히 일어나 햇살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, 본인. 그렇기 때문에 운세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, 신축년. 감사합니다.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?
다른 거는 막 딱히. 그럼 자리 잡고 네. 자리를 잡고 뭔가 안정되길 바라는 게 제일 크잖아. 근데 그게 제가 작년에 회사를 이제 옮겼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회사가 없어지면서 잘리고 한 4개월 쉬다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로 왔거든요. 지금 다니는 회사 왔는데 이번에 좀 친한 사람한테 울산 오면은 지금보다 훨씬 돈 더 쳐주고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뭐 지금 하는 일도 솔직히 확신이 없고 제가 거기 가는 것도 고민도 되고 그게 제일 좀 고민이 큰 것 같아요. 고민이면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.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네. 그게 간다고 해도 6월 안까지 시간만 좀 뭐 공짜로 가서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. 네네. 근데 다른 기회를 놓치고 시간만 죽이다 오는 형국이 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. 이렇게 네. 하고 나면 뭐 이제 고비 작년 고비 많이 넘겼어. 그래서 6월 달까지는 저렇게 하면 괜찮아. 네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네.